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자, 더상승 직독직해 파트 2 2-2 들어갑니다. 자, 올게니칼리 하면은 우리가 유기농으로, 자, 그 다음 grow는 PP로 써야 돼요. 과거분사예요. 자, 그래서 길러진 음식들은 실제 좋은 음식이 주어고 contains 해서 들어갔죠. 3인칭 다수 처리였습니다. contain은 포함한다. fuel, 더 적은 pesticide. pest가 해충이고 side가 죽이다 뜻이에요. suicide처럼. 그래서 pesticide는 해충제들. 어이, 이 바보 알파고. 해충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 which can harm은 위치가 말하는 건 해충제들이죠. 바꿨으면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day로 바꿨어도 되겠죠. 여기서는 복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해충제들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harm, 해를 주다. 아, 해를 줄 수가 있다, 너의 건강에. 자, however, 그러나. 자, it is not always possible. 그것은 is이 가주어. 아무 뜻이 없어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to 진주어.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purchase는 구입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야. organic. 그럼 유기농의 음식을. 자, 여기까지 보고 순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심지어, 조심스럽게 씻은. 자, 심지어에 주의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씻단 말은 앞에 뭐 씻어도 되는 내용이 나와야지. 씻고 나야지. 심지어 조심스럽게 씻어도 되니까 씻는 내용 안 나왔어요. 날릴게요.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거 좀 좋죠. 있죠?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생각인데,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데 더 적은 해충제가 있는 것을. 해충제도 나왔죠. 답 2번이네요. 일단 시작은. 자, when eating other type of fruits and vegetables. 그럼 뭐 other types란 말은 우리가 일단 앞에 타입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타입이 있어야 다른 타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B부터 보겠습니다. 자, therefore. 자, therefore 그러면 그러므로. 자, it이 여기서는 또 가져올 수 있죠. 자, 이것은 좋은 생각인데 to 진주어. 또 뒤에 동사 원형. 자, 먹는 게 좋은 생각이야. 자, 과일들과 그리고 야채들을. 자, 어떤 애들이냐면 that contain. 그래서 복수로 써야 돼요. 자, 포함하는. 과음은 아니고 과음은 포함하는. 자, 포함하는데 여기서도 빈칸 주의하시고. 그래서 일치불일치의 퓨얼이에요 여기. 자, 더 적은 해충제를. 자, such as는 우리가 like죠. 뭐뭐가 같은이죠. 자, 아보카도. 뭐 우리나라 말도 아보카도 혹은 여기서는 콘스 옥수수나 스윗 포테이토는 달콤한 감자는 여기서는 고구마들을 먹는 게 낫다. 얘들은 뭐 해충제를 덜 쓰는가 봐요. 자, 그 다음 순서는 여기서는 타입이 나온 게 과일 타입이 나왔죠. 야채랑. 자, when eating. 자, when eating이 ing 능동의 뜻이죠. 현재 분사 능동인데. 자, 실제 주어는 누가 먹냐면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when you are eating 해도 되고 when you eat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접주동이. 자, 너가 먹을 때 다른 종류의 과일들과 야채들을. 자, most of the pesticides. 그러면 most, 대부분의 해충제들은 자, can be removed. 여기 주의하세요. 문법. 자, 조동사 PPP죠. 할 수 있는데 BPP. 할 수가 아니고선 될 수죠. 그러면 제거될 수 있다. 자, 제거는 아니고요.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제거될 수가 있는데 자, 뚫어는 통해서예요. 자, 그러면 proper. 적절한 씻기를 통해서. 적절한. 자, 그러면 씻기를 통해서. 너는 should wash, 조동사 동사 원형. 씻어야 돼. 데미 말하는 게 앞에 나왔던 우리 여기서 fruits죠. 여기서 과일들을 혹은 야채들을 같이 가죠. 자, plain water는 plain이 뭐냐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plain은 순수한 물로. 자, without 없이죠. any soap. soap는 비누. 여기서는 뭐 활성제죠. 계면 활성제 같은 거에서. 자, 뭐 어떤 비누 같은 것도 없이 씻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심지어 잘 씻어서 나왔었죠. 우리 앞으로 가보면은. 자, 그러나 빈칸 여기서 아까 대어풀도 나왔듯이 이런 건 항상 우리가 접속사 문제를 잘 내죠. 자, 심지어 care for washing. careful이 형용사예요. 조심스럽게 씻은 것도 cannot completely 부사. 자, can 조동사의 동사 원형 여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뭐 할 수 없다? 제거 할 수는 없다. 해충제를. 자, 그래서 you should 또 동사 원형 also 삽입절. 너는 또한 제거해야 돼. 자, outer는 어디냐면은 외부에. 자, leaves, 잎사귀들인데 leafy는 뭐냐면은 잎이 많은. 잎이 많은 안되고요. 잎이 많은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잎이 많은 야채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 저 외울 주의하시고.
자, 이 웨어로 잡은 거는 이 잎사귀들이 자라는 장소로 본 거예요. 자, 그곳에 해충제들이 오픈 파운드 수동으로 썼죠. 종종 발견되는 해충제 뿌리면은 잎사귀 제일 많이 묻겠죠. 자, 이거를 뜯고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자, 여기까지 다 봤고, 일단 알파고 선생님이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